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먼저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객석이 와서 가득 찼네요. 정말 많은 분들 오셨네요. 이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오늘 저희 즐겁게 대화 나눈 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스나인에서 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관객이 많은 건 처음이라 오늘 되게 놀랐어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하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관객석이 꽉 차있는 걸 보니까 아 진짜 오늘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보니까 조금 긴장되는데요. 그래도 많이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5학년 7반 모임이거든요. 5학년 7반 담임 선생님하고 학생 두 분 모시고 정말 특별한 시간 가질 텐데요. 저희가 그 시작하기 전에 공지 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계속 이벤트 진행 중인 그 비밀 우체통이 출장 중이고 오늘 아트나인에 다시 와서 저희가 그 종이랑 펜 나눠드릴 텐데 영화 보시고 뭐 감상이나 아니면은 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거 간단하게라도 적어서 넣어주시면 나중에 배우분들하고 감독님하고 같이 읽어보고 거기에 괜찮으시면 연락처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여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굿즈도 드리고 하니까 그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지드릴 거는 지금 문승아 배우랑 장재희 배우가 만 15세 이하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딱 9시 19분인데 원래 저희가 한 10시 20분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10시까지만 이 무대에 함께 할 예정이고요. 10시 이후에는 객석으로 가서 평범한 한 명의 관객이 되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59분까지 시기를 잘 보고 제가 그 안에 진행을 잘 해볼게요.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관객 질문 받을 때 두 배우분에게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관객분들도 시계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생각하시기 전에 이제 제가 먼저 몇 개 질문을 하려고요. 근데 그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름이 혜진이어가지고 저는 여기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이 명은이랑 혜진이랑 실제로 제 개인정보 같긴 한데 5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살이 많아요. 실제로 여기는 85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창시절에 저희 반에 혜진이가 2명 이상이었어요.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혜진이가 2명 이상 있었고 성까지 독하는 박혜진도 막 있고 그래서 막 저는 4번 박혜진 불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약간 그 혜진이란 이름이 요 당시에 뭔가 유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 또 혜진이가 처음으로 집에 참석하기도 해서 이름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 가서 원래 받았던 이름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 당시 드라마에 가장 인기 있었던 여자주인공 이름이 혜진이어서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 나오는 혜진이란 이름도 어떻게 지으셨는지 감독님도 궁금하고 그리고 선생님 이름은 김애란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약간 작가 이름이 서울 떠올리기도 해서 선생님 이름 어떻게 지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명은은 사실 감독님이랑 한 글자만 다르거든요. 이지은, 이명은. 그래서 이거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약간 궁금해서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런 질문 거의 못 받아봤어요. 의외로 못 받아봤어요. 혜진이란 이름 왜 지었냐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요즘에 혜진 제일 핫한 이름인 거 아시죠? 뉴진스 노래에 나오는 거 아시나요? 혜진이가 엄청 핫한 그날 모르시나요? 이번에 인스타, 옛날 인스타 보고 처음 알았는데 어찌 보면 혜진이나 혜진이, 특히 혜진이란 이름은 저희가 정말 학교에서 초중고 시절을 거쳐서 되게 많이 들었던 이름일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조금 흔했던 이름 같긴 해요. 네. 근데 아마 혜진이라는 이름은 거의 시나리오 처음부터 혜진이었는데 명은이는 바꿨지만 혜진이는 처음부터 혜진이었는데 그건 정말 제 주관적인 느낌 같아요. 지읒이 들어가고 히읗이 들어가면 뭔가가 조금 더 딱 명은이라는 이름보다 조금 더 뭔가 엣지가 있는 강도? 느낌, 네. 강도가 조금 있는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혜진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명은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연주라는 이름이었는데 좀 나중에 지나면 연주라는 이름은 좀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구수한 느낌으로 가자 라고 해서 명은이라고 지었어요. 아마 제 이름
은자도 좀 겹쳐 있어서 그런 느낌, 조금 더 구수한 느낌으로 가자. 혜진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가자. 혜진이었고, 김혜란 선생님은 에란이라는 일, 김혜란 작가님이 제가 그 당시에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작가님인데, 나중에 이제 누군가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 김혜란 선생님은 이제 피아노 학원에 있을 법한 이름. 그리고 에란이란 이름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사랑스럽고 예스럽고, 근데 막 촌지도 없고 막, 막 그런 느낌, 그런 상반님이 좋았어요. 되게 뭔가가 사랑스럽고 뭔가 온화하고 그럴 것 같은데 뒤에서는 되게 속물적인 그런 느낌이 좀 달라서 재밌겠다 싶어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름 너무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저희 영화 오늘 한 번 더 봤는데 아 그 약간 지각하시면서도 그게 밉지 않은 그 모습이 이름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 배우분들한테 공통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영화를 오늘 또 보다 보니까 막 그런 리뷰도 요즘에 너무 많이들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공감 엄청 많이 했던 리뷰나 그 써주신 것 중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5학년 시절에는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내 친구가 왜 나한테 삐졌는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내가 뭔가 성장하면서 그때 그 감정이 아 그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6학년 명찰을 달고 명훈이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다른 표정과 함께 나오잖아요. 약간 그 딱 한 씬만 보고 제가 아 요거 똑 떼서 이 제목을 짓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제목 제가 지어도 되나요? 그 장면과? 그렇게 6학년이 된다 라는 제목을 짓고 싶더라고요. 약간 6학년이 된 명훈이는 5학년 때 겪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은 6학년 됐을 때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않았을까? 그런 표정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공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나는 아,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가족하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너무너무 매 장면마다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그 실제로 새 배우분들이 이 영화를 촬영하고 또 나중에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됐던 장면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해서 네 문승아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명훈이는 저로서는 약간 공감하기 힘든 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감이라기보다는 이해라는 단어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명훈이가 그 글을 묻잖아요. 그 묻는 장면에서 약간 명훈이가 처음으로 공감됐다기보다는 명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제 마음에 약간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생각이 깊은 애인 것 같았고 그리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 장면이 제일 명은이가 잘 이해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해됐다는 건 문승아 배우 어떨 만큼 속이 깊다라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명은이는 그 글을 제가 예전에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 성격에는 그 글을 묻고 다시 꼭 파봤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았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근데 명훈이도 약간 그럴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제가 명훈이랑 공통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면 생각이 나시고 또 김선우 배우님. 제가 나온 부분에서 인상적인 것들은 인상적인 거? 공감된 거? 그 현수막 보는 장면이요? 아~ 네. 그게 이제 자기 지분을 에란 선생님이 보고 음미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했던 성과를 음미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다. 근데 사실 이런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 이거 찍으면서도 나중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왜냐면 뒤에 가면 이제 제가 명훈이랑 막 싸울 때 선생님이 맞춤법도 고쳐줬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도 이렇게 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정말 막 편집하다가 막 어딘가 잘라야 되면 여기 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는데 이 장면이 살아 있어서 저는 그래서 좀 김혜란이라는 인물이 좀 더 어떤 레이어를 가진 인물로 이 안에서 그래도 보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캐릭터는 진짜 영화를 보다 보면 너무 재밌었던 게 중간쯤 보면은 빌런인가? 근데 다시 보다 보면 조력자인가? 어 아닌데 또 빌런인가? 이렇게 뭔가 선생님 자체가 영화 속에서 고민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짜 진솔하게 명은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히려 그 현수막 보면서 뿌듯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명은이한테 그 글을 뭐 없애자, 상 취소하자, 아니면 그래도 하자라고 계속 선생님조차도 고민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진짜 인상에 더 남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임선우 배우님이라면 그런 뭐 명은이를 설득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 그럼 어떻게 설득하실 것 같으세요? 글을 공개하자, 대상 받자, 아니면 취소해도 된다, 네 맘대로 해라. 어떤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김혜란 선생님과 결국 비슷한 그 과정을 밟아갈 것 같기는 해요. 예,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게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닌 학교의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글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애를 막 설득을 하다가 근데 결국은 그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거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 가족을 너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를 듣고 명언이도 그때는 싫어하는데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큰 뭔가 울림을 주는 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고 네. 그리고 혜진이 장재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순이 나왔을 때 제가 2등하고 명언이가 1등해서 좀 아쉬워하는 장면이 제일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승부욕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솔직히 이기고 싶어 하는 성격이라 친해졌지만 이긴 거 너무 살짝 축하는 해주지만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이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혜진이의 그 장면 중에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 글짓기 대회에서 명은이가 다른 작품으로 대상 타고 본인이 대상을 받지 못했을 때 사실 그 전에는 그런 영화 보면서 아 명은이가 혹시 이제 혜진이의 등장과 함께 뭔가 혜진이한테 열등감 같은 걸 느꼈나?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평화글짓기 대회 앞두고 명은이는 실제로 막 돌아다니면서 정말 노력파 잖아요. 근데 혜진이는 그냥 나 한 시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쓴다는 게 천재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사실 그 글짓기 발표 장면에서 명은이가 대상을 타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과 옆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얼굴을 하고 보던 혜진이를 보면 아 그냥 천재보다는 그냥 5학년 혜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또 혜진이한테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공감이 된다는 걸 보니까 그 장면을 정말 이 표정으로 다 전달되는 감정이 진짜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혹시 질문 바로 받을까요? 혹시 그럼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여기 맨 앞에 분부터 꼭. 우선 문서 배우님 서울 어린이 국제 영화제 올해 어린이상 배우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거기 장재희 배우님 처음 왔으니까 장재희 배우님한테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처음 어디 시험 보러 가실 때 혼자 시험 보러 가신 건 아니겠죠? 제가 클라우이라는 단편 영화 보고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처음 봤는데 처음 거기 오디션 보고 영화 시작할 때 세 분을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보면서 뭐 다른 느낌 다른 변화가 있었던가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감독님은 그냥 봤을 때 되게
선생님 같았어요. 좀 다정한 선생님 있잖아요. 뭔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진짜 저 이제 감독님 부를 때마다 그냥 선생님으로 실수를 부르고 그랬었어가지고 좀 진짜 자상한 선생님 같았고, 승아 언니는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좀 연예인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딱 한마디 하자마자 그 환상이 깨졌어요. 그 한마디는 모르겠는데 그냥 누가 봐도 명랑한 어린아이 한 명 같았어가지고 철없는 아이 같았던 기억이 있고, 선생님은 번쩍할 수 없는 포스. 또 다른 좀 카리스마하게 있으셨는데, 그 선생님도 말하자마자 바로 자상한 선생님이셔서 다 이제 예상에 빗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이제 제가 처음에 제이 봤을 때, 아니 제이 배우님을 봤을 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배우님을 붙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한 살 더 승아 배우가 많다고. 네, 제가 제이 배우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이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제 너무 젊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살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너무 귀엽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남에. 그래서 아마 그 얘기에서 저는 그래도 선배거든요. 저보다 훨씬 연기를 오래 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야, 너무 대표님 훨씬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선배미가 느껴져가지고 네, 처음에는 제가 오히려 범접할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가 났던 기억이 났어요. 다음 질문. 아까 네, 질문 아까 먼저 손 들어주셔가지고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안녕하세요. 제가 전주에서 처음 영화를 보고 다시 보러 왔는데 너무 떨려요. 혜진 대원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장재윤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영화 속에 이제 명훈과 혜진님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약간 글쓰기의 방식도 좀 많이 달라지고 그런 점이 많이 드러나는데, 반대로 혜진이는 명언이 어떤 점을 좀 영향을 받았을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승아 배우님한테도 이제 같은 질문인데, 사실 전주에서 실제로 제가 배우님을 이렇게 멀리서나마 뵙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데 너무 많이 달라지신 거예요. 약간 너무 많이 성장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혹시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영화를 한 번 더 이제 보셨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지금 좀 자란 시점에서 조금 약간 어렸을 때 자기가 그 영화 속에서 그 승아님이나 이제 제이님이나 연기를 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랄까, 그런 거를 조금 보면서 약간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거 좀 잘했다 싶었던 부분이 좀 있었을지, 어떤 개인적인 감상 그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를 제희라고 안 부르고 혜진이라고 부르면 좀 좋네요. 좀 몰입되었다는 건 좋고, 명은이에게 혜진이가 배운 거는, 그래도 혜진이가 쓴 글은 좀 따뜻함이 별로 없잖아요. 좀 차가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왜냐면 자신이 힘들었던 일을 솔직하게 쓴 글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명은이의 글은 좀 따뜻하고, 거짓말이라도 좀 따뜻하고 이렇게 포근한 분위기의 글이다 보니까 나중에 쓸 때는 좀 더 따뜻한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따뜻함이 묻어나는 글 쓰기를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승아 배우는 영화 보셨나요? 이 개봉한 아 물론이죠. 봤습니다. 아 봤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작품들이 정말 연기를 잘했다 하셔도 저로서는 굉장히 약간 뭐 제 연기 자체가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아 진짜 저걸 왜 이런 다시 못 볼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비밀의 언덕은 제가 사실 친구들을 데리고 가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단체로 관람을 하러 온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굉장히 당당한 영화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한두 번 봤을 때 영화제에서 봤을 때 좀 오글거렸고 막 아 저걸 왜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 명은이를 제일 잘 표현했던 시기는 저 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해도 연기는 좀 더 잘했을지 몰라도 명은이라는 그 캐릭터를 이해한 그때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배우 다 이 영화에서는 각각의 올해 등장신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첫 장면 사실 명은이가 선물 고르는 리본 금색 그 금색 처음에 골랐다 나중에 분홍색을 바꾸는 그 처음 등장신도 너무 인상적이지만 혜진이가 등장하던 전학생 신 그 너무 인상적이죠. 약간 올해 등장신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선생님 빼놓으셨죠. 선생님의 등장신 지각하셔서 막 뛰어오시는 그 신 각각 캐릭터가 처음 등장하는 신들이 가장 뭔가 올해 인상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 되게 많으셔가지고 빨리 더 받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감독님이 대신 질문해주시죠. 네, 여기 두 번째 줄. 저는 그 영화 초반에 이제 그 선물을 고르잖아요. 영화를 여러 번 볼수록 그냥 관객이 선물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느낌은 영화를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감독님이 되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 되게 잔인하신 것 같다. 명은이라는 캐릭터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명은이한테 되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혜진 역할을 하신 제이 배우님도 계시지만 그 부모님 직업을 이렇게 선뜻 밝히잖아요. 이게 초등학생 그 나이 때는 되게 예민한 민감한 시기인데 설정을 왜 하필 그렇게 세게 강하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이 배우님 역할을 하실 때 그 설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제가 명은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요 제가 아마 시작을 아이로 기준을 적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한 인간으로 12년을 산 한 인간으로 기준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라고 제가 설정을 하면 아마 혜진이랑 명은이가 가야 될 곳이 학교, 집, 학원, 놀이터 여기 아마 한정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적어도 영화라는 픽션 안에서는 명은이가 어디든 갈 수 있길 바랬어요. 떡볶이집이 아니라 둘이 경양식집도 가보고 그러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윤리성을 지켜하는가 그 시나리오 안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혜진이의 부모님의 직업은 시나리오 안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혜진이 장재희 배우가 캐스팅이 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거를 어디서까지 드러내는 게 좋을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아마 제 부모님과 아마 얘기를 해서 호칭을 정했던 것 같아요. 장재희 배우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제가 어디까지 이거를 설명 오픈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지어진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거를 그렇게까지만 포용할 수 있는 사람 포용하고 그렇게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었고 일례로 돈가스집에서 이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 안에서는 혜진이네 집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신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은 연출적인 의도가 아마 더 잘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서 저희 셋이서 같이 씬을 찍고 있는데 돈가스 집에서 제가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성인 스태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시나리오대로 하지 못하겠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때 저의 직관적인 윤리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잠깐 촬영을 중단하고서 아,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수다 떨자. 수다나 떨자. 셋이서 재밌게 놀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대사가 제가 정교하게 만든 대사가 아니라 막 잠꼬대 이런 거 들어갔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들어갔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제 연출적인 그 아 내가 이 정도의 깜냥밖에 안 되나 그걸 좀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좌절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린 돈가스 장면은 애드립이 조금 많았었던 건가요? 어땠어요? 사실 거의 전부 애드립이었고요. 이게 애드립이라기보다는 상황극이라고 그냥 즉흥 연기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사실 그런 즉흥 연기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감독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연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감독님이랑 제이 배우님을 만나고 약간 많이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약간 그런 즉흥 연기가 안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선배답게 이끌어줬거든요. 제이 배우가 굉장히 웃지 마세요. 저 지금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색하지 않게 이끌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지 않은 연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승아 배우님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끌어 우러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아 배우님? 천만의 말씀이죠. 아이고 과찬이세요. 아이고 저도 과찬이세요. 저희가 예고편 이제 만들잖아요. 그 예고편 만들고 처음에 예고편이 나오기 전에 그 카운트다운 영상이라고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뭐 D-4주, 3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예고편보다 먼저 4주였는 3주 정도에 공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영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가는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막 밝고 막 기분 좋은 느낌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면이 돈가스 장면을 놀이공원 장면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 보면은 정말로 딱 5학년 학생들이 너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보일 정도로 진짜 진심으로 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그 장면을 처음으로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공개했던 기억이 또 저도 나네요. 네. 그 질문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감독 승아 배우님이 지목해 주시고요. 제가 성우 경희 배우 GV를 갔는데 그 촬영할 때 가장 어려웠던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 대게 먹는 장면 있잖아요 가족들이. 근데 그걸 매번 새롭게 맛있게 먹는 게 너무 연기하기 너무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늘 은남초 GV는 혹시 아이들과 촬영하면서 정말 어려웠거나 아니면 좀 특별히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도 어떠셨는지 궁금해서 두분 그럼 선생님하고 감독님 얘기 들어볼까요? 한번 에런 선생님 한번 먼저 선생님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게요 그 90년대 교실을 저희가 찾았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그런 교실이 없잖아요. 교실바닥도 마룻바닥 왁스로 막 닦아야 되는 그런 마룻바닥이고 칠판 뭐 할머니 모든 게 다 90년대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을 간신히 한 곳을 찾았어요. 어디 산 속에 있는 예 그쵸. 지금 그 학교를 이제 개조해서 그
그 숙소 같은 데로 만든 어떤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거기 그 장소에서 찍는데 찍을 장면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의 제약이 이제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진짜 그것들을 이제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찍는 게 힘들었고, 그리고 거기가 되게 약간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산속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실 장면 찍을 때는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고립돼서 찍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아이들과 찍는 것들은요, 의외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 있던 그 뭐 승아 배우랑 제이 배우 뿐만 아니고 거기 다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들과 찍는 게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찍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힘든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저도 동감이에요. 저도 정말 말 그대로 이거를 찍겠다고 온 야망을 가지고 온 배우잖아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고, 제가 지브이를 다니면서 좀 놀라운 거는 사실은 이 두 배우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지만 이때의 어떤 감정인지 구체적으로 막 하나하나 얘기를 하지 못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브이 할 때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를 다 사실은 이 역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저도 아 역시 프로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에피소드는 말해도 될까요? 네, 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기 학교 제가 반장으로서 학교 반 친구들을 전부 다 봤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기 비록 단역이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촬영장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친구가 극 중에서 저희가 이름을 붙여왔는데 찬호. 그 친구가 춤을 추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갑자기 저 춤 출 줄 알아요 이러더니 여기서 비보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덕분에 이제 약간 어색하던 친구들도 다 기분 되게 좋아져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혹시 선생님이 발표할 때 앞에서 갑자기 한 번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 질문은 임선우 배우님이 한번 뽑아주실게요.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임선우 배우님이 세 번째 질문. 네, 네. 두려운 질문이고요.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좀 이 비밀의 언덕 캐릭터들 보면서 슬램덩크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네, 주인공이 강백호 같고 뭐 혜진이가 서재원도 같고 뭐 안선생님 같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엉뚱한 선생님에 대한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느낌이지 알것 같아요. 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쪽으로까지 넘어가더라고요. 상상이. 그래서 혹시나 그 네 분 다 그 슬램덩크를 보셨는지, 만약에 보셨다면은 뭐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이제 그냥 슬램덩크에 그 서태웅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근데 전부 다 보진 못했어요.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서태웅 입덕 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로 한동안 제가 프로필 사진을 해놨었거든요. 사실 슬램덩크는 본 적 없지만 서태웅은 좋아합니다. 잘생겨서 좋아하시죠? 네. 저는 슬램덩크 봤어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영화 극장에서 봤고 정말 어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어떤 영화의 템포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영화의 템포감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정대만입니다. 저는 그런 인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대만이 서태웅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대만.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
역시 서태웅이 아니 서태웅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골도 잘 넣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체육대회 날 이제 슬램덩크 반티를 맞췄었거든요. 그 뒤에다가 제가 서태웅 아 와이프라고 썼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강백호입니다. 사랑을 받으려는 몸집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 약간 지금 각자 배우분들의 캐릭터에 맞는 인물을 뭔가 좋아하는 느낌이 확 드네요. 확실히 그 사실 지금 10대시잖아요. 10대 때는 서태웅 좋아하고요. 이제 약간 조금 가면 정대만. 그리고 어떤 아티스트는 강백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딱 7분 남았어요. 10시 되기 전까지. 이번에는 장재희 배우님이 지목해 주실게요. 네,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고 싶으신 분에게. 저 뒤에 계신 분. 앉으시고. 아, 저 문세나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예, 영화에서 이제 글 쓰는 장면이 되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 마지막 장면 엔딩이 많이 기억이 남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일부긴 하지만 지금 그 상황을 꾸며내는 글 쓰는 장면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힘겹게 아니면 그 조금은 부모님 직업란을 그 젓갈가게를 적고 나서 뒤에서 이제 자신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해방감을 느끼는 것도 많이 보였고 그래서 그 연기를 할 때 어떤 그 감정으로 연기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마지막 장면이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사실 막 저는 그렇게 힘들게 한 연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감독님이 종이를 한 장 쥐어주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진짜 학교에서 할 법한 활동이거든요. 그냥 마인드맵을 그려서 뭔가를 썼던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이 그거는 공개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확히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그거 그릴 때 진짜 진심으로 썼습니다. 저는 대본에도 그냥 상기된 표정으로 뭔가를 쓰고 있는 명은이라고만 나와 있었는데 그냥 진짜 진심으로 제가 명은이가 되어가지고 기쁘다는 생각을 하고 해방감을 느끼는 그 표정을 하고 더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 궁금해요. 막 생년필 여러 가지로 사인펜. 네. 그 사인펜으로 그리는 거 내용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공개를 안 하신다고 하니. 네. 지금 5분 남아서 네, 손 들어주시면 제가 한 두 분 정도 지금 먼저 받을게요. 아까 되게 먼저 손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한 7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시사회 때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갔었거든요. 퇴근하고 좀 피곤하긴 한데 이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졸리도 않고 고스란히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좀 영화 정말 특별하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지금 오늘도 그랬지만 자연스럽게 극장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6번이 된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저희 첫째 아들하고 이렇게 봤는데 영화에 그 나오기도 하잖아요. 입상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고기 사준다고 그래서 제가 고기를 사준다고 했는데 고기는 안 먹는다고 해서 비밀의 언덕 영화하고 비밀 용돈을 줬어요. 예, 네, 그래서 어저께 만명 GV 때 왔었는데 좋은 게 명계사 이벤트 돼서 그 배우님들이 저 첫째 아들 이름 넣어가지고 대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보여줄 때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온 목적이기도 한데 제이 배우님 그 명대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영화의 감동을 현장에서 좀 다시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에 혹시 외면되지 않는다면 그 이름을 넣어서 명대사로 한번 대사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하나 해주실 수 있을지 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사는 혹시 배우님이 생각하세요? 옛날 거고 어저께는 아니 원하시는 대사 아니 저는 뭐랄까 기억이 나요. 네, 명훈이한테 대할 때 이름을 넣어서 그 제 첫째가 현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현우 이름을 넣어가지고 선배님도 얘기해 주셨고 해서 혹시 대사를 해도 될까요? 대사 기억이 남으세요? 대사 그러면은
첫 등장 씬 해볼까요? 제일 그쵸. 듣기 좋으니까. 안녕, 난 현우라고 해. 내가 다시 여덟 번째 저 이거 보여주면서 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질문 받을까요? 네, 그 감독님이 한 번. 아, 네. 제가 정말 준비 처음 제 생애 처음 3년을 보는데 제가 비밀의 언덕이라는 영화를 너무 처음 준비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일단 아역 배우분들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저의 학창시절에 대입해보면서 봤는데 너무 약간 되게 부럽더라고요. 되게 그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고 또 생각을 표현하는 그 자유롭게 글을 써가고 서로 배워가는 그 두 분의 우정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그 솔직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제이 배우님께서는 혹시 막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의 어떤 그런 출생의 비밀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런 역할을 연기하셨을 때 아 이 역할을 맡 아 이 네 혜진 역의 캐릭터는 어떻게 그렇게 솔직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나의 가정 환경을 밝혀도 사람들에게 공격받지 않고 나는 나다라고 당당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조금 연기하면서 좀 어떻게 캐릭터를 이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엔 이제 쿨해지고 좀 당당해진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감독님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막 리딩도 해보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기만한 아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막 옛날에는 상처도 받고 했는데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일단은 명훈이하고 혜진이는 정말 명훈이가 좀 혜진이보다 솔직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근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혜진이도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그때 혜진이는 솔직해지자 뭐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렇고 부모님이 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 부끄러워지 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당당해지니까 솔직히 하연이가 있으니까 혼자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어서 잠깐 마지막 인사 일단 분들사는 인사 잠깐만 하고 계속을 갈게요. 범인 분들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승아 배우님. 이제 사실 저는 오늘 솔직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연기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솔직해지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싶었고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었고 사실 오늘도 그래서 대답을 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솔직해져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맡은 역할인가 혜진이가 저하고 성격도 정반대예요. 근데 진짜 여기 GV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저렇게 좀 혜진이처럼 카리스마 있고 싶은 거예요. 좀 도도해 보이고 싶은데 아니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혜진이 그 자체 같은데 지금은 그래서 한 이번 일주일 동안만은 좀 혜진이처럼 행동해 보려고 마음을 다잡았고요.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뭐 다음에도 또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승하 씨 자리로 쭉 올라오시면 되고 승하 배우 자리에는 우체통 배우가 오실까요? 원래 질문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민원이 좀 있었어가지고 또 네, 일단은 그러면 조금 저희는 좀 진지한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어디 할까요? 아 저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도 궁금한데 저는 한 번도 주목이 안 됐어요. 아 죄송해요. 그럼 지금 질문하시겠어요? 네네. 원래는 제이베이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아 이게 다음에 또 집이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넘어가도 안 돼요? 아 넘어가도 네. 이따가 육성으로 질문 대답하실 수 있게 할까요? 지금 여기 무대에서는 못하니까 네네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쭤보고 답변. 여기서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말끝이 나네요. 아 저 그러니까 저희가 끝나고 나서도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는. 네. 아 그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 김혜란 선생님은 그 영화 속에서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선생님 같거든요. 이렇게 좀 한 뭐 한 2-3년 차 되셨을까? 그래서 지각도 많이 하시고 약간 사회 초년생 느낌이 확 났었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선생님이 그러면 한 10년 정도, 10년 차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약간 그것도 궁금하긴 해서 혹시 그 개인적으로 임선 배우님 생각하는 김혜란 선생님의 10년 차 그때도 지각을 할지 어떨지 손질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잘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장 교관 선생님이시죠? 교관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잘 네, 교장 선생님 너무 잘 덮어주셔가지고 네 자르시진 네.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김혜란 선생님도 이 명은이와의 일들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아이들을 다 봐야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선생님은. 근데 아이들은 한테는 선생님 한 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아이들은 아이들일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고 자기한테 공감해 주길 바라고 아이들의 마음들은 그런데 그 초년생인 김혜란 선생님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헤아리는 마음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아마 명훈이와의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김혜란 선생님도 아이들 이렇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각은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아, 왜냐면 한 번에 그 혜진이가 전화 오던 날 선생님이 혜진이 인사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저 그때 뭘 느꼈냐면 약간 숙취의 향기가 좀 느껴져서 네 그쵸. 김혜란 선생님은 이제 어른이고 뭐 전날에 뭐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을 수도 있고 정말 평범했을 것 같아요. 평범한 직장인 느낌이 진짜 네, 네. 사실 뭐 지각의 이유를 막 저희가 막 엄청 막 그렇게 막 정하고 막 그렇게 어떤 공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답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했었어요. 이 김혜란 선생님한테는 자신의 생활이 있는 어떤 그런 여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늘 보면은 선생님이지만 되게 꾸미고 늘 등장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옷도 예쁜 거 입고 예. 그래서 어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쓰기를 좀 더 원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약간 올해 캐릭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선생님 재밌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선생님 아니고 선생님이 또 교훈적으로만 나오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네. 중간에도 촌지가 옆에 있지만 강생이랑 너무나 친구처럼 대하는 그게 네. 너무 재밌었고 그게 촌지라는 걸 알까요?
그게 책상에 놓이는 게 촌지라는 거를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셨죠? 다? 여러 번 보면 여러 번 봐야 처음 솔직히 보여요. 처음 보신 관객분들은 아마 캐치를 못 하셨을 텐데 그 리본 달린 청풍빛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란이 차고 나오면 시계가 달라져요. 시계 색깔이 달라져요. 이런 디테일이 이거는 몇 번 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일곱 번 보셨는데 아셨나요? 아 다음 그러면 연기에 좀 집중하고 다음에도 시계가 시계를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엄청 또 너무 빨리 지나서 오늘 너무 질문 많이 주셨는데 다 저희가 받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지비 시간 저희가 앞으로도 또 가질 예정이니까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시간에 나머지 질문들 받아서 또 답변을 듣고 근데 매번 이렇게 지비 되게 많이 하셨는데도 매번 또 새로운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이런 새로운 시계 사실 이런 것도 처음 나오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 질문이 다 각자한테 있었는데 그것까지 할 시간을 못 됐던 것 같아서 그냥 두 분한테만 드리자면 나중에 그 명은이가 그 명손녀로부터 온 편지 읽을 때 그거를 이번에 또 제가 오늘 영화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속에 등장하는 여러 어른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오빠는 있지만 그리고 할아버지, 외삼촌이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명은이가 그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긴 하지만 좋은 어른일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엄마, 아빠는 사실 또 명은이가 언젠가는 엄마 아빠를 마음 깊이 이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두 어른들이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란 좋은 어른이란 무엇일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무엇일까요? 항상 저도 고민하긴 하는데 승하부가 라디오에서 승하부 나중에 50살이 되면 영화감독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 라디오 작가님께서 그 이제 감독님이 승하배우에게 감독님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말이 제가 지금 행동을 똑바로 해야겠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승하배우는 성장하는 혜진이도 그렇고 제이배우도 성장하는 도중이고 성장하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어른들이잖아요. 저희가 말을 예쁘게 하고 있는지 서로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쓴 점이 있다면 그 점이에요. 제 행동이요. 네, 지금 제 행동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면 아이들, 어린이들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 뭔가 이렇게 뒤통수에 이렇게 감시 카메라가 같이 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영화에 대한 요즘 이렇게 많은 평론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찾아보는데. 저희 영화의 어떤 거짓말이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글을 쓰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냥 지금 막 드는 생각은 좋은 어른은 거짓말을 해야 할 때와 해서는 안 될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 선생님이 그 쪽지 주고 갔잖아요. 명은이랑 그거 오늘 보니까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뭉클하고 거짓말이어도 말씀하신 대로 그게 누군가를 상처받지 않게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또 어른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간단하게 우리 임선우 배우님 제가 신작 있는 걸로 그러니까 또 영화 새로 찍어 놓으신 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아서 영화제 혹시 가시지 않나요? 그 영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거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영화 얘기는 제가 공식 처음 얘기하는데 캐스팅 영화제는 기대가 될 예정이니까 한번 딱 예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인지 제목은? 그 세계의 말의 사랑이라는 영화고요. 네. 거기서는 또 김혜란 선생님과 완전히 다른 그런 인물을 연기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막 편집을 마치고 이제 영화제 출품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몬트리올의 판타스틱 영화제의 그 경쟁 부분에 초청이 돼서 감독님께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또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감독님 통해서 이제 또 네, 들어야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 비밀의 언덕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GV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저한테 GV는 내 GV가 좀 달라요. 왜냐면 저도 오늘 오기 전에 굉장히 두근거리면서 갔거든요. 오늘은 어떤 관객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주실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 GV가 눈을 마주치면서 할 수 있는 너무 GV이고 오늘 처음 보신 관객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영화를 굉장히 사랑해주셔서 많이 오셨던 저 영화의 정말 찐팬 관객분들이 많이 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다 받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GV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너무 아쉬운 시간인 만큼 또 성원을 많이 해주시면 조만간 이 자리 또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